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머슬 운동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등뿐만 아니라 엉덩이까지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스완 다이브 동작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보수 위에 저는 엎드려서 들어가실 건데요. 보수 없으신 분들 두툼한 요를 말아주시거나 혹은 맨 바닥에서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자, 먼저 골반을 보수 위에 저는 깔고 누워줄 거예요. 누운 다음 두 손을 삼각형으로 모아서 자, 골반선을 기준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시는 숨에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만 먼저 길게 밀어 올렸다가 자, 이때 복부의 힘 놓치지 않게 복부 계속 긴장감 채워주고 다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줄 거예요. 내쉬는 숨에 후 팔꿈치 접으며 상체 아래로 떨어질 때 두 발을 높이 천장까지 뻗어서 올려줄 거예요. 자, 마시는 숨에 다시 두 다리 떨어질 때 상체 그대로 올라왔다가 내쉬는 숨에 후 자, 바이킹처럼 발끝 천장으로 길게 밀어 내쉴 거예요. 자, 마시는 숨에 다시 요추의 커브 유지하면서 올라올 때 복부 긴장감 놓치지 않고 후 내쉬는 숨에 다시 상체 다운 발끝 길게 뻗어 올려요. 복부 엉덩이 힘 놓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트 마시면서 상체 업 올라왔다가 상체 길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와 마지막 후 내쉬면서 상체 다운 다시 발끝 길게 밀어 올렸다가 천천히 두 발 아래로 내려놓고 상체 아래로 떨어지면서 요추 긴장감 풀어줄 거예요. 네, 오늘 보여드린 스완 다이브 동작은 척추에서 골반까지 이어지는 모든 뒷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준 데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세트를 한 세트로 잡으시고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휴가철이죠. 덥다고 축 처져 있지 마시고 미리 사둔 수영복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마음 다잡고 저랑 같이 열심히 운동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영신아 교수입니다.